3번 돼서 국물을 깨끗이 빼주세요. 고기는 물이 끓일 때 넣어줘야지 고기가 맛있습니다. 미역을 너무 오래 담그면 미역이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어요. 10분만 담궈도 이 꼬들꼬들할 때 바락바락 추를 넣어서 파란 물을 뺍니다. 이렇게 많이 빼야 돼요. 사람들은 마각물 나올 때까지 빼주세요. 바닷물 나올 때까지 주물러 미역은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생일 미역국은 이렇게 오래 자르라고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찢어요. 산모나 생일 미역국은 이렇게 오래 자르라고 가위나 칼을 쓰지 않고요. 손으로 찢어줍니다.
전간장. 전간장에다가 이렇게 간을 비벼주세요. 그래야지 멱이, 그냥 넣으면 멱이 너무 많이 퍼져서 흐물흐물하잖아요, 멱국이. 근데 이거 오돌오돌, 끝까지 오돌오돌하게 간장에다가 이렇게 묻혀놔요.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